그래서 let's remind Alice first 네. vocabulary 이상하다 what is meaning? 이사하다, to move house, 무디, 무브 무리 하우스 하우스. 맞아요. Second vocabulary 자이다 읽으세요. Please read. 맛있다. Meaning? Delicious. Delicious. 그다음 next one, Aris. 초대하다. Meaning? To invite. Invite 맞아요. Next one, 자이다. 네. 새 뭐예요? New. New 그렇지. And Aris? 준비하다. 뭐예요? To prepare. Prepare 맞아요. Number one 자이다 읽으세요. 저는 인천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사했어요. 지금은 신촌에서 살아요. 그러면 미니 저는 인천에서 살았어요. 인천. I lived in Incheon. Past tense. 그런데 지난주에 이사했어요. And then I moved last week. 그렇죠. Last week I moved. 지금은 신촌에서 살아요. Now I live in 신촌. 그렇죠. 잘했어요. 2번 아리스 하세요. 네. 어제 제 생일이 있었어요. 이었어요. 제 생일이 이었어요. 생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어요. 초대했어. 초대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제 제 생일이었어요, 미니. 어제 생일이었어요. Yesterday is my birthday. 제 맞아요. 생일이었어요. Yeah, it was my birthday. 그래서 so 그래서 친구들을 집에 I invite my friends to my house. 맞아요. 고 잘했어요. 3번 자이다. 민아 씨가 어제 맥과 버스 샀어요. 미나 씨 옷이 새 옷이에요. 맞아요. Meaning, first sentence. 미나 씨, 어제 yesterday, 백화점? department store. 그렇지. 옷을 샀어요 하면 past tense예요. Bought a cloth. 미나 bought a cloth yesterday in department store. 그다음 next one. 미나, a new clothes. 그렇죠. 미나 씨 옷이 the cloth is new cloth. 그다음에 4번 아리스. 네, 어제 친구들하고 집에서 파티를 했어요. 같이 저녁 식사했어요. 음식이 아주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Good. Meaning, 어제 친구들하고. 어제 친구들하고 집에서 yesterday my friends have party in my house. 그렇지. 친구들하고 하면 여기서는 with 하면 돼요. With friends. 집에서 at in the house 파티를 했어요. We did party. 같이, what is meaning 같이? Together. 저녁 식사했어요? Together we have dinner. 맞아요. 음식이 아주 맛있었어요. The food is really delicious. Very 아주. good. 잘했어요. 5번. 잘했다. 저는 집에서 파티해요. 그래서 어제 청소했어요. 그리고 요리도 했어요. 파티를
준비했어요. 그렇죠. 미니, 오늘 집에서 파티해요. 우리 have a party at home. 그래서 어제 청소했어요. So yesterday I clean. clean 클린, 맞아요. 그리고 요리도 했어요. and cooking and do cooking. 파티를 준비했어요. 쿠키 준비? 해 prepare. prepare 파티. 굿. 잘했고. 그러면 지금 스튜던트 북116 갑시다. 스튜던트 북116. 다른 학생들 안 오는 것 같아요. Today only you two. 116페이지 읽고 말하기. Did you find? 네. Student book 116. 그래서 읽고 말하기 파티가 11시에 끝났어요. 근데 11시 뭐예요? 11시. 11 o'clock. 끝났어요는 끝나다가 베이스볼. 끝나다는 뭐예요? What is meaning? 끝나다. finish. 맞아요. finish. over. So, the party 끝났어요는 past tense. Finish it at 11 o'clock. 자, 여러분은 파티를 좋아해요? 언제 파티를 해요? 하는데, 아리스 파티 좋아해요? 네, 파티 좋아요. 언제 파티를 해요? 언제? 오랜만이에요. 아, so long time. 오랜만이에요? 뭐 아니면, 생일, when you usually have a party with friends. 생일, 아니면, 말레이시아는 뭐, 하리라야, 아니면 결혼식, 또 뭐, any others. 보통, usually, farewell party. 네. Farewell. 아, 네. some 친구, leave.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송별회라고 해요. 송별회, farewell party. 송별회, somebody leave at that time. 안녕히 가세요 하는 게 네. 송별회. 그 다음에 우리 welcome 파티도 하죠. welcome, somebody return back. 그러면은 환영회라고 해요. 환영회, 환영 파티. 송별 파티, 환영 파티 있어요. 자이다 파티를 좋아해요? 네, 좋아요. 좋아해요? 언제 파티를 해요? 결혼식. 결혼식. 아, 맞아요. 한국에서도 사람들은 보통 결혼식 때 파티를 하고, 그 다음에 생일 때도 친구들하고, with friends 파티를 해요. 가끔 뭐 집에서 아니면 식당에서 아니면 한국에서는 뭐 펍에 가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파티를 해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볼게요. Today reading은 여기 질문이 있어요. 자이다 읽으세요. Please read. 유진 씨가 오늘 파티를 했어요. 파티가 어때요? 어땠어요? 어땠어요? 했죠. 수잔 씨가 왜 파티를 했어요? Why Susan had party? 어땠어요는 how was예요. How was the party? 그래서 밑에 스토리가 있어요. Below story. 먼저 우리 오디오를 한번 들어봅시다. We will listen audio. 잠깐만요. 사과, 읽고 말하기.
들려요? 파티가 오케이. 11시에 끝났어요. 소잔 씨는 지난주에 이사했어요. 그래서 어제 집에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소잔 씨는 어제 오후에 아파트를 청소했어요. 그리고 파티를 준비했어요. 친구들이 7시에 왔어요. 7시 30분에 저녁을 먹었어요. 9시에 저녁 식사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노래했어요. 춤도 췄어요.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어우, 그래요. 맛있어요. 아, 야, 진짜 저 정말 맛있게 했다. 초안 고마워요. 씨가 말했어요. 수잔 씨, 새 아파트가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수잔 씨는 기분이 좋았어요. 파티가 11시에 끝났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understand the story? 원 바이 원 그러면 체크 합시다. 자, 원 센텐스 원 센텐스 읽으세요. 자기다 퍼스트 센텐스 트랜슬레이트. 그다음에 넥스트 센텐스 아리스 이렇게 할게요. 퍼스트 원 자기다. 수잔 씨, move house last 아니, week. reading first, reading first. 수잔 씨는 지난주에 이사했어요. meaning? 수잔 씨, move house last week. 그렇죠. 그래서 수잔 씨는 지난주에, 지난주가 last week예요. last week. 이사했어요. move house. 그 다음 sentence, Alice. 그래서 어제 집에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meaning. 그래서, so. So, 어제, yesterday. yesterday, 집에, 집에 house. 집 is house, 집에 하니까 to the house. 초대.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meaning. Invite friends. Invite 그렇죠. them. invited, 이거는 past tense, invited friends,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다음 자이다. 수잔 씨는 어제 오후에 아파트를 청소했어요. What is 어제? Yesterday 오후에? afternoon. Afternoon. 아파트는 apartment, 콘도미니엄. 그 다음 청소했어요. Cleaning. Cleaned. 그래서 수잔 씨, yesterday afternoon, cleaned the apartment. 그 다음 아리스. 그리고 파티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그리고 and and 파티를 is 파티 준비했어요. prepared. prepared 맞아요. then and prepared 파티. 그다음 자이다. 친구들이 7시에 왔어요. 친구들 뭐예요? Miss Fred. friends 7시에 7 o'clock. At 7 o'clock 왔어요. They come. They come. Friends came at 7 o'clock. 그다음 말했어. 7시 30분에 저녁을 먹었어요. 그렇지. 7시 30분에 meaning 30, 30. 그렇죠. At 7:30 저녁을 먹었어요. eat dinner. Ate dinner, past tense. 그다음 자이다. 9시에 저녁 식사가 끝났어요. 9시 뭐예요? Nine o'clock. At 9 o'clock 저녁 식사. Eat dinner. Dinner Yeah, finish 끝났어요. it. 9 o'clock.
아, finish, over.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 아리스. 그 다음에 노래했어요. 그 다음에, meaning. next. 아, after that, next. After 노래했어요? that, sing, Ah,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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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ing, song 할때 sing이에요. 노래했어요. And, 자이다. 춤도 췄어요. 춤도 췄어요, means? 댄스, 댄스. 그렇지. 춤을 추다 해야 되는데, 도 하면, what is meaning this 도? Also, 맞아요. Sing and dance too. 그 다음, 아리스.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이야기, what is 이야기? talking? Talking. 네. 많이 했어요. A lot. Talk a lot. 그렇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sing 노래했어요. And also dance and also talking a lot. Next 차이다. When she done 말했어요. Meaning? What is that? When she? 20세트. 그다음 아리스. 수잔 씨, 새 아파트가 아주 좋아요. 그렇지. 수잔 새 아파트 했는데 what is 새? Say is new. New apartment. New예요. New apartment. 아주 what is 아주? Really? 아주. Very. Very. Very English. 좋아요. Good. Very good. Good. Very good. 그다음 감사합니다. Everybody know. Thank you. And then next 자이다. 그리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meaning And and 음식도 음식 means food also food also 맛있었어요. 맛있었고 Was delicious. 그죠? Past tense. Was delicious. 고마워요. Also thank you. 그다음 Alice. 수잔 씨는 기분이 좋았어요. Meaning? 좋았어요. What is 기분? 기분, not sure. Feeling. 아, Feeling, feeling. Alice, if you don't know, no problem. 그래. Already you know many things. Already you know many things. 지금 자이다, 아리스. Understand almost everything. I worry other students. 그래. You too, 네. very speedy. Can translate, can read very fluent. 잘하고 있어요. Don't worry. 기분이 좋았어요. 했는데, 기분은 feeling. 좋았어요. 좋았어요. Was feeling good. 맞아요. It was feeling good. 그 다음, 저희다. 비가 11시에 끝났어요. 11시. 11 o'clock. 끝났어요. Finish. Finish. 맞아요. Last one. That is. 정말 재미있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정말 Very재미있었어요. Meaning. fun. Very fun. Okay. Good. Was very fun. 맞아요. 잘했어요. Next 페이지 갑시다. 118페이지. 118페이지에 가, write O for true and X for false인데, 지금 O, OR, X 아니에요. Now just reading 1, 2, 3, 4할 거예요. 1번, 자이다. 김전 씨는 어제 새 아파트에서 파티를 했어요. 그러면 meaning? 김전 씨, yesterday, new apartment have a party. 그렇죠. 수잔 씨 어제니까 yesterday had a party in new apartment. 2번 아리스 읽으세요. 수잔 씨 친구들이 파티를
티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meaning? 수잔 씨, prepare, 수잔 씨 친구들 했으니까 수잔 씨 friends. 네, 아. 친구들이, prepare house with friends, prepared prepare party. party with friends. 그렇지. 수잔즈 프렌즈 프리페어드 파티. 그다음 3번 자리다. 수잔 씨 친구들은 수잔 씨 집에서 노래했어요. 수잔 씨 친구들은 프렌즈. 수잔 씨 집에서 in the 수잔즈 하우스 노래했어요. sing. 그다음 아리스. 저녁 식사가 맛있었어요. 하지만 파티가 재미없었어요. meaning 저녁 식사가 맛있었어요. Dinner meal was delicious. But party was not fun. Was not interesting. 재미없었어요는 not interesting죠. Party not interesting. 그 다음에 나 ask and answer the question. Number one, 저희다. 유진 씨는 어제 오후에 뭐 했어요? Meaning? 뭐 유진 씨, yesterday afternoon, what did he do? 맞아요. 수잔, 어제 yesterday afternoon, what she did. 그 다음 2번, 아리스. 수잔 씨는 신, 어, 잠시만, 잠시만요. 네. 네, 2번, number two. 2번. 수잔 씨는 왜 파티를 했어요? 그렇지, 왜이니까 why. 수잔, why had party? Why had party? 3번 차이다. 친구들이 수잔 씨 집에서 뭐 했어요? meaning? With friend at 수잔 house, what they do? 그렇지. 친구들이, the friends in Suzanne's house, what they did. 그 다음, 4번, 아리스. 조한 씨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투안 씨는 무슨 이야기? What story? What talk? 투안, 그 다음, 5번. 파티가 언제 끝났어요? 언제 끝났어요? 했으니까 when 언제 is when 끝났어요? finished. When the party is finished. 지금 가 and 나 find answer 하세요. After finish, let me know.
저희 다 했어요. 아, 네. 네. 아리스도 다다 했다. 했어요? 네, 오케이. 다 했어요. 그러면 1번부터 같이 해봅시다. 1번. 아리스도 읽으세요. Please read again. 1번. 수잔 씨는 어제 새 아파트에서 파티를 했어요. 했어요. 맞아요. 2번, 자이다. 우재 씨 친구들이 파티를 준비했어요. X, 왜 X예요? 나 친구 파티 준비했어요. 그렇지. 친구들이 파티 준비한 거 아니에요. 소잔 씨가 파티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 3번 아리스. 수잔 씨 친구들은 수잔 씨 집에서 노래했어요. 네. 오. 네. 오, 오. 맞아요. 네. 오, 그 다음. 사이다. 저녁 식사가 맛있었어요. 하지만 파티가 재미없었어요. 왜 X예요? 파티가 재미있었어요. 그렇지. 재미없었어요. 아니에요. 재미있었어요. 해서 X. 굿.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아리스 1번. 수잔 씨는 어제 오후에 뭐 했어요? Answer. Answer or have to leave? Answer. 아파트를 청소했어요. 아파트를 청소했어요. And 파티 준비했어. 그렇지. 아파트를 청소했어요. 그리고 파티를 파티 준비했어요. 그렇죠. Clean the apart and prepare the party. 그 다음에 2번 자이다. 수잔 씨는 왜 파티를 했어요? 부자 씨는 지난주에 이사했어요. 지난주에 이사했어요. 그래서 파티를 했어요. So have party. 아리스, 친구들이 수잔 씨 집에서 뭐 했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노래했어요. 네, 춤도 추었어요. 춤도 너 췄어요. 쳤어. 이야기도 네. 많이 했어요. 그죠? 저녁을 먹었어요. 노래했어요. 춤도 췄어요.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그다음 자이다. 소환 씨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수환 씨는 했어요. 수잔 씨가 아파트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수잔 씨가 아파트가 아니고 수잔 씨, 이거는 콜이니까 수잔 씨새 아파트가 이렇게 해야 돼요. 수잔 씨 유얼. 지금은 콜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콤마 없어야 돼요. Without 콤마. 수잔 씨새 아파트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코테이션 마크, 다이렉트 코테이션 있으면 라고 했어요. 이렇게 쓰면 돼요. 다이렉트 코테이션 있을 때는 라고 했어요. He said, 뭐, she said. 이거를 한국어로 라고 했어요. Understand? 그다음에 아리스 파티가 언제 끝났어요? 파티가 11시에 끝났어. 그렇지, 맞아요. At 11 o'clock. 파티가 11시에 끝났어요.
잘했어요. Very good. 질문 있어요? Any question? 없어요? 오케이. If you have question, feel free ask me. 그 다음에 다 봅시다. 다. Listen carefully and repeat 해서 pronunciation, intonation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잘 듣고 따라 하세요. 1번. 어제 집에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아리스, 시작. 어제 집에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고. 그다음. 어제 집에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자이다. 어제 집에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2번. 오케이, 2번. 파티가 11시에 끝났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리스? 파티, 죄송해요. 괜찮아요? 파티가 11시에 끝났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굿, 잘했어요. 파티가 11시에 끝났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자이다. 파티가 11시에 끝났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굿. 아리스하고 자이다는 리딩도 very good, 언더스탠딩도 굿. 너무 잘해요. Very good.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 블랭크가 있어요. We already studied front page. 그 다음, this is summary. Fill in the blank with the appropriate word 해서 지금 여기 블랭크 안에 which vocabulary is suitable? Fill in the blank 하세요. 자이다 다 했어요? 오케이, 자이다 아, 피니쉬. 네, 저도. 아리스도? 피니쉬. 네. First line, 아리스 읽으세요. First sentence. 도전 씨는 지난주에 이사했어요. 그렇지. 수잔 씨, last week, moved. 그 다음? 그래서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맞아요. So, invite friends.
예뻐, dinner. 잘했고요. Next line, 자이다. 우전 씨는 어제 오후에 아파트를 청소했어요. 또 파티를 준비했어요. 물들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Good. 자, 어제 오후에 yesterday afternoon cleaned the apartment. 그리고 파티를 준비했어요. Prepared the party. 친구들하고 with friends. Something, something을 하고 먹었어요. 했으니까 ate. Dinner, 저녁, 맞아요. 저녁을 먹었어요. 그 다음, 아리스. 그 다음에 노래했어요. 그리고 춤도 췄어요. 파티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잘 써야 돼요. Good. After dinner, 그 다음에 노래했어요. Sang. 그리고 춤도 췄어요. Also dance. 파티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It was really fun, interesting. 너무 잘했어요. Very good. 그러면 우리 이제 오른쪽에 119페이지 한번 볼까요? 119페이지에 After reading, talk with your classmate about recent party. 왜 파티를 했어요? 언제 파티를 했어요? 뭐 했어요? 있는데 한번 make a sentence 해볼게요. 아리스는 보통 farewell, 아까 송별회 파티 하면 farewell 파티 할때 어떻게 해요? 뭐 해요? 어떻게 그 정말 재밌었어요. 아니요, 어떻게는 그냥 it was fun 아니고 how, 뭐, 저녁을 먹어요, 아니면 같이 어디 노래해요, 뭐, 이런 거. 자, 잠깐만. Recently, did you have any farewell party, Alice? 아, 그래. 네. 네, 맞아. 네, 맞아요. 해야지. 그러면 왜 누가? Because of who? If you cannot speak in Korea, first in English, explain me, and then we can make a sentence together. 네, farewell party for my 네, friend, 친구. 친구. He resigned job resign. 회사 그래, 세월 파티. stop 그만뒀어요. 그래. 근데 we throw surprise farewell party. 네. 어떻게 서프라이즈 파티 해줬어요? 어떻게? During 점심 during 네. lunch. 네. Friends 우리 친구 네. Our friends. 네. Take him to lunch and then we네. set the party in the office. 네. Ah, for setting. What 어떤 세팅 했어요? Yeah. 네. How to 어떤 what kind of setting? 뭐 balloon 아니면 뭐 current? banner, farewell banner. 배너하고 The banner. 그다음에 네. 음식? 음식, 네, 많이 음식, 음식을, 음식하고 음악을, 음악도 플레이송, 준 아, 플레이송 네, 음악도 준비했어요. 굿. 그래서 그 친구는 와서 어떻게? Really surprised, shocked? 사실, 울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사실은 아니요, 네, expect, 네, farewell party. 아, already expect? 네. 아, 정말요? 네. 아,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친구가 회사를, 우리가 뭐 그만두다, leave 하면, 그만두다 보다 회사를 떠나요. 떠나다는 leave예요, leave.
친구가 회사를 떠나요. 그래서 우리는 송별 파티를 준비했어요. 아까 페어웰 파티를 송별회 or 송별 파티. We can say. Understand? 친구가 회사를 떠나요. Leave the company. So we prepare 송별 파티. 점심시간에 친구가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먹으러 갔어요는 she went to eat lunch. 점심시간에 during lunch time, the friends went to out. Move out, went to out to lunch. 먹으러 갔어요. 우리는 배너, 음식, 음악을 준비했어요. Right? 친구가 왔어요. 우리는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었어요. Talking a lot, talk a lot. 네. 그리고 이야기. 이야기도 아까 뭐라고 했죠?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그죠? 정말 재밌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Understand? So I will give video later. So please see. And then Alice, please write down you consider this kind of situation writing like that. Of course it's difficult now. I know. 네. That's just reference for your reference. 알았죠? 네. 네, 좋아요. 친구가 회사를 떠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Alice, please read. 친구가 회사를 떠나요. 그래서 우리는 송별 파티를 준비했어요. 점심 시간에 친구가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우리는 테너 음식 음악을 준비했어요. 친구가 왔어요. 우리는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또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재미있었어요. Good. 잘했어요. Very good. 자이다는, any party 했어요? Recently? 친구 생일 파티. 맞아요. 친구 생일 파티 어디에서 했어요? 식당에서. How many friends together? 몇명 친구? 세 명? 세 명. 뭐 했어요? 무슨 음식을 먹었어요? 말레이시아 음식? 아니면 뭐? 스파게티? 뭐 먹었어요? 네? 웨스턴 푸드. 웨스턴 푸드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양식이라고 할게요. 양식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다른 것도 했어요? Any other schedule? 그리고 또 엑시비션. Exhibition. 무슨 exhibition? 코리안 엑시비션? 어디에서요? Where? like K-pop exhibition. One Otama? No, at Istana Budaya. 언제요? When? August. August. Okay. Last weekend, One Otama also have some K-pop dance 뭐 competition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오케이, 그러면 전시회. 전시회 is exhibition. 전시회에 갔어요. 오케이, 그러면 August는 8월이죠. 8월. 8월에 친구 생일 파티를 했어요. In August, we have party. Friends' birthday party. 친구 세명 하고 식당에서 양식을 먹었어요. 이거는 with three friends 식당에서 in the restaurant we ate western food. 그 다음에 K-pop 잘 모르겠지만 K-pop 전시회에 갔어요. We went to the K-pop exhibition. 아주 재미있었어요. Okay, 자이다. Understand? 네, 이것도 자이다도 한번 읽어보세요. Please read. I want 친구 생일 파티를 했어요. 친구 3명 가고 식당에서 양식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K-pop 전시회에 갔어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오, 잘했어요. 오늘은 today until here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숙제 스튜던트북 139 유닛 5 5과의 new vocabulary, new vocabulary. 139. 139페이지, new vocabulary. Please find the dictionary. 오케이. 네. 네, 사전 찾고 공부하세요. 네, 오늘 자이다, 아릭스. Thank you for coming.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네.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